추미애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추 장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동안. 추미애 대장군 이렇게 불렀는데 제가 오늘 모신 것은 일단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박수! 그동안 아유 얼굴 좋아지셨네. 좀 마음을 다스려보자. 또 장관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요가도 했다가 아 요가 네 또 불현듯 뭐 계속 걷기도 하다가 피부 미용에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아 좋아 보여요? 네. 네. 근데 저를 참게 해준 어떻게 해준? 네 바로 그 시민들이 보내주신 그 꽃이었어요. 꽃바구니 어떤 마음으로 이걸 보낼까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눈물이 스르륵 나더라고요.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한번 울컥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니, 소리 없이 보내주셨던 응원. 때로는 멀리서 저 남반구에서 또 저 멀리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이런 데서도 국내에서 촛불로 일으켰던 여러분들 촛불의 힘으로 세운 나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아 이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역사가 똑바로 갈 수밖에 없구나. 짐을 싸서 이렇게 나오는데 법무부 앞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날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웠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2시간 이상씩 지방에서 다들 올라오셔가지고 계셨는데 그 장면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나오면 유래해주려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막 모이셔서 이렇게 어깨 잡아주고 그러셨던 그분들이 내내 잊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답니다. 추 장관님 나가신다. 미. 미안하지만. 에? 애송이 윤석열 비켜. 앞으로 아니, 확실하게 언론이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짚어 나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쓰시는 게 아닌가. 댓글 보니까. 어느 정치 편을 들지 않고 네.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 사실 글이 길잖아요. 네. 아 열독률이 굉장하구나. 아, 예. 아 그러니까요. 네네. 네. 참고로 제가 페이스북 올린 글을 그 추미애 TV라고 이제 있는데 장관 되기 전에 이게 한 15,000명 요 정도였어요. 검찰 개혁 도중에 이게 21만 명. 와우. 네. 그래서 이게 다 읽으시니까 네. 저도 신이 나서 자꾸 쓰게 되고. 네. 댓글들 읽어보면 진짜 네. 우리 지지자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네, 네, 네. 아. 단독 추미애 TV 50만으로 가야 됩니다. 추미애 TV. 네. 자 여러분 추미애 TV 50만 가면 대선 출마한다고 합니다. 아. 그 현란한 공약들 사실은 네. 뻥이다. 네. 이 말씀이 딱 귀에 와닿는데 그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새정치. 아니 지금 주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사들 뭐 됐다. 뭐 됐다. 그게 새정치인가? 아니. 아니 이 두 분은 못 알아들으셨고 변호사님도 알아들었어. 저만 기대고 있습니다. 검찰들 너네들 못했다. 자 리얼하고 기분이 막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껏 놀아보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즐기셨을 기가 있습니다. 네. 그 방송 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추미애 TV 50만입니다. 추미애 TV 50만. 민주주의의 또 다른
그 도전,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장군 가십니다.